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김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부 장혜주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춤주택부 김지원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영역부 김민성 주임입니다. 네, 오늘은 사장님께서 직접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본격적인 Q&A에 앞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안 좋은 직원. 일은 못하는데 성격은 좋은 직원. 못해도 성격이 좋은 직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기 대 10시에 출근해서 17시에 퇴근하기. 10시에 출근해서 17시에 퇴근하기. 7시에 오후 7시에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100억 받고 SH 사장 그만두기 대 연봉 3천 받고 SH 사장직 계속하기. 3천 받고 계속. 그럼 연봉 삭감제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 민성 씨랑 지원 씨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웃는 사장님 대 무슨 일이 있어도 무표정인 사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웃는 사장님. 매달 회식하고 택시비 10만 원 받기. 6개월에 한 번 회식하고 보너스 20만 원 받기. 매달 회식하고 택시비 10만 원이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되기 대 승진하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되기 하겠습니다. 매일 야근 3시간 하기. 매일 일하는 동안 사장님이 뒤에서 지켜보기. 매일 일하는 동안 사장님이 뒤에서 지켜보기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0만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그냥 계속 평생 주인해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공사가 하는 사업 같은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택해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유튜브 우리 SHTV에 자주 나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위기도 풀었으니 본격적인 제비 뽑기를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일단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장님의 해답이나 방안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은 모두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누구하고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같이 식사도 좀 하고 밥값은 각자 내고 또 계급장 떼고 얼마든지 대화를 해나가면 친해질 수 있다. 예? 저희 기회 되면 야자타임 유튜브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저 식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럼요. 좋아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입사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번 시험 봐서 낙방도 하고 두 번째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들어온 지 딱 한 달 만에 분양원가 공개를 시도해서 언론과 시민들의 칭찬을 받았고 그것이 가장 기쁜 일, 어려운 일,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즐겁습니다. 사장님께서 바라는 서울의 모습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서울을 가꾸고 발전시키자. 그것이 김원동이 바라는 서울입니다. 오늘 이렇게 Q&A 하셨는데 사장님 어떠셨나요? 좋았고요. 조만간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낼 것이고 저녁에 생맥주도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장님과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저희가 지금 촬영을 사장님의 공간인 사장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직접 뵙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정말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장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네, 좋은 자리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 사장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